아, 우리가 이렇게 지내다 보면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나이가 많건 나이가 적건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든 간에 사람을 이렇게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보면 참이 사람은 참 마음이 깊은 사람이구나. 뭔가 그 마음에 부모가 보고 올 때에는 참 철이 났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자녀들을 보아도 똑같이 사랑하고 똑같이 길렀는데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형은 늘 보면 그 마음과 말하는 것이 어린 아기같이 철이 없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나이가 훨씬 더 적은 동생은 오히려 그 마음 속에 부모의 마음을 읽으면서 또 오히려 부모의 마음에 그 마음을 위로하고 부모를 위해주고 또 부모님의 마음과 함께하는 그런 아이들을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감동을 받을 때는 뭐큰 일을 다른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누구든지 서로의 마음을 만져줄 수 있는 사람,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어떤 상황, 어떤 형편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형편과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어려움 속에서, 환난 속에서, 그 마음의 고통 속에서 그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났을 때, 뭐, 긴 말이 필요한 것도 아니죠. 그렇다고 특별히 무슨, 무엇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마음을 같이 해주고, 저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다가올 때, 그보다도 더 마음에 큰 힘과 위로가 될 때가 없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렇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사랑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고백해도 그 하나님은 내게서 멀리 계신 그야말로 천지를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 그것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느낍니다. 그러나 그렇게 고백한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 마음 속에 깊이 느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고통, 때로는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외로움까지.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 인생이 만들어졌다.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곧 우리의 마음과 같구나 하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높은 사람,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사람은 똑같습니다. 그렇죠?
자기와 가장 가까운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그분은 하나님도 아니에요. 그분은 왕도 아니에요. 그분은 심판자도 아니에요. 하나님도 하나님 스스로 사랑하기 원하고 사랑받기 원하는 그런 한 존재이시구나 하는 것도 생각하게 됩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십니다. 참 막연한 이야기 같은데 그것이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는 것으로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인간의 이 처절한 이 간악한 이 죄악과 저주의 길을 주님은 함께 그러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께서 담당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주님을 안다고 할지라도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자를 주님이 지금도 찾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서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고통하고 또한 함께 노래하는 그런 사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심령을 주님이 지금도 원하신다는 것이죠. 어찌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다 표현하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의 선택하신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도 주님은 끊임없이 남은 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심령을 주님은 간절히 찾고 계셨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 마음의 아픔과 고통이 있었지만 그냥 그것이 전부 다가 아니라 그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하나님의 계획. 아마 사도 바울도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그 사랑,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 속에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렇게 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죄악을 통해서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못 받고 자기를 향해서 침뱉는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가져다 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말할 수 없는 그들의 죄악을 당신의 한 몸으로 받으면서 그것을 받으면서 자신의 생명으로 그 죄를 덮어주셨으니까요. 아니 도대체 이런 각본이 어디에서 나올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간악한 악한 원수 마귀도요 하나님께서
그리하시리라고는 생각을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도 예수님을 죽이면 자기가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길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것이죠. 마귀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어찌 우리가 알겠어요, 그것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셨던 주님의 그 방법처럼 또한 하나님은 장자가 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통해서 이방인 된 우리들을 주님은 또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이건 우리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 사도 바울도 하나님 어떻게 이 백성들을 버리십니까? 하탄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엘리야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는 나 홀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엘리야에게 아직까지도 바알에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의 나의 백성들이 아직도 있다 하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무리 절망스럽고 소망 없고 모든 것이 끝나고 더 이상 여기에서 그 어떤 소망도 없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또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말로 다 행현할 수 없는 우리 사도 바울 마음속의 그 감격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무지 우리의 생각으로 알 수 없는 아 그렇구나 그것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다 하는 것 이것도 우리의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내 속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깊은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깊고 놀랍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여운에 남습니다. 11절 12절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나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이 나게 함이니라.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 일이요. 이스라엘이 그토록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백성이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완악한 백성이지만은 그 이스라엘의 완악함을 통해서 하나님 이방인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또 이루어지고 있는 그 모습.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인해서 그 아들을 죽이고 있는 그 백성을 구원하셨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완악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완전히 넘어지고 실족한 그러한 모습인 것 같은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또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약할 때에 강하다 하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깊은 묵상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능력이 있고 내가 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건강하고 모든 것이 다 충만할 때 잘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바울이 말할 수 없는 육신의 가시로 말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의 연약함으로 무너지고 부수어지고 연약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자기 모습을 보면서 바로 나의 약함이 하나님께 강함이 되는구나 하는 사실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철이 난 자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주님 앞에 깨어지고 주님 앞에 무너지고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절망하면서도 그 아픔과 고통을 통해 주님의 깊은 뜻을 마음속에 다시금 기억하고 깨닫고 주님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한 일들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나의 넘어짐을 통해서, 나의 실패함을 통해서도 하나님 당신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낙심하지도 말게 하시고 좌절하지도 말게 하시고 이제는 소망이 없구나,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렇게 우리가 넘어져 있을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 내가 지금 이 수렁 속에 이 고통 속에 이 아픔 속에 있는 이 순간이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는 순간이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크고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주님 앞에 주님의 그 마음에 주님의 심정에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과 연합하는 너희가 내 안에 또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소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